제가 황수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연세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한 17년 전에 텔레비에 나와서 얼굴이 알려져서 좀 바쁘게 다니고 있습니다. 소통에 대해서 이 강의해라고 연락이 왔는데 주문이 와서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 해서 이렇게 챙겨왔습니다. 신바람 소통법이라 이런 식으로 제목을 정해서 소제목을 이렇게 이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5 빼기 3은 2다. 오해를 세 번만 생각해주면 이해가 생긴다. 재밌죠? 그 다음에 2 더하기 2는 4다. 이해를 두 번만 해주면 사랑이 생긴다. 이게 제 오늘 강의 두 시간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 소통은 반드시 이 만남으로서 이루어집니다. 이 만남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요, 누구를 만나든지 귀하게 만나십시오. 그분은 반드시 귀한 사람이 됩니다. 왜 그러냐? 이 세상 모든 만사는 만남으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만남을 귀하게 된 사람은 반드시 그분은 성공을 하게 됩니다. 만날 때 어떻게 만났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만나십시오. 우선은 겸손한 자세로 사람을 만나십시오. 둘째는 얼굴을 항상 밝게 하십시오. 그게 기본입니다. 그럼 반드시 그분은 귀한 사람이 돼요. 절대 남을 만날 때 잘난 체 하지 마십시오. 있는 체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상대방이 겉으로는 가만히 있습니다만은 속으로는 마음이 떠납니다. 그분에게. 만나면은 여러분요. 여러 만남이 있습니다. 먼저 부모님의 만남이 있겠고 형제의 만남이 있겠고 그 다음에 부부간의 만남이 있겠고 그 다음에 이웃의 만남이 있겠고 스승과 제자의 만남이 있겠고 나라와 민족의 만남이 있겠고 여러 만남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첫 시간에는 부모의 만남과 이 가정 가족 간의 만남에 대해서 소통에 대해서 말씀을 올릴까 싶습니다. 만남 중에서 최고의 만남이 여러분 가족입니다. 어느 유명한 CEO가 이 강의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천억짜리 강의라 주제를 했어요. 천억 강의라 이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다 부를 추구하기 때문에 많이 모였습니다. 그 이분이 이 CEO가 자기 재산이 천억이 있습니다. 내가 천억을 이와 같이 부를 형성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부터 말씀드려도 간단하게 말을 했습니다. 요 영, 첫째 용은, 요거는 뭐냐면, 지위입니다, 지위. 둘째 요거는 명예입니다, 명예. 셋째 요거는 돈입니다. 다 필요하지요. 이것은 뭐냐, 일이 뭐냐. 중요한 겁니다. 건강과 가족이다. 자, 이보십시오. 이 일이 빠지면 제로가 됩니다. 다시 말해 가족이 빠지고 건강이 빠지면 이것은 천억이라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건강 박사인데 이런 말 있잖아요. 재물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은 것을 잃은 것이요. 그러나 건강을 잃으면 전부 잃는 것이다. 틀림없잖아요.
더 중요한 것이 또 가족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무슨 앙케이트를 조사했는 걸 내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거기 보니까 남편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뭐냐, 남자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뭐냐 보니까 첫째 건강이다. 건강을 가장 중요하다. 둘째는 자기 처다. 처다. 셋째는 뭐 재물이다. 재물. 넷째는 뭐냐? 넷째는 일거리가 있어야 된다. 일이다. 다섯째는 친구다. 이 순서가 이래 되는데. 여자분들 중년 이상인데 물어보니까 이건 이제 다른 거예요. 첫째 뭐냐면 첫째가 이 재물이야, 재물. 첫째 재물이야. 둘째는 뭐냐? 이 마지막에 친구야, 친구. 셋째는 뭐냐? 셋째가 건강이에요. 건강이에요. 넷째가 뭐냐? 자기 집에 개라 말게. 남편이 없잖아요. 마지막에 자기 남편이래요. 이 남자는 개보다 못한 거예요. 나는 이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걸 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보였습니다. 여보, 내가 여기 있다. 우리 집사람이 저를 보더니만 아닙니다. 당신은 여기 있습니다. 그 한마디 내가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속으로는 어떤지 모르지만 겉으로는 여기 있다는 거야. 이거 여러분요. 지금 만약에 부인이, 여러분들 부인이 남편을 개보다 이 못하게 만들어 놓으면은 여러분 이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식들이 자기 아버지를 없인 적입니다. 자기 어머니가 남편을 이렇게 보면은 자식들이 자기 아버지를 없인 적입니다. 손자들이 할아버지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부모로 아버지를 우습게 생각한다. 어? 없인 적인다. 자기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이런 시조가 있잖아요.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신다. 이 두 분 곧 아니시면 날 낳으신 분이 우리 아버지라, 날 기르신 우리 어머니라. 여러분 그래 되면은 그 말씀해도 하게 되면 다 100%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런 부모님의 사랑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요, 연세 높은 분은 오래오래 사십시오. 너무 오래 살지 마시고. 우리 사람은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냐면 이 정도 살 수 있습니다. 가르쳐 드릴게요. 모든 동물은 성장기에서 곱하기를 5로 하면 수명이 나옵니다. 개는 성장기니 3년입니다. 그러면 3, 5 하면 15가 됩니다. 개의 수명입니다. 소는 성장기니 4년입니다. 4, 5, 20, 요 소의 수명입니다. 우리 사람은 이 뇌가 완전히 성장할 때까지는 25년에 걸립니다. 25 곱하기 5로 하면은 이거는 125년. 우리 사람은 125년까지 살 수 있는 거야. 관리를 잘하게 되면. 뭐 이 정도 살아도 좋으신다면 이 정도는 살지 마세요. 뭐 솔직한 말로 100살 넘어가면요. 뭐 산에 누우시나 집에 누우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산에 있는 게 더 편할지 모릅니다. 그럼 최소한 이 정도는 사십시오. 99세까지. 팔팔하게 사십시오. 제가 이러니까 어떤 분이 집에 가서 잊어버리고 거꾸로 이걸 팔팔고 큰데 이 팔팔고는 재미없어. 88세까지 구질구질하게 살아라. 여러분요, 부모님이 오래오래 살아계셨어야 그 자식이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합니다. 저 보십시오. 우리 아버님이 93세까지 살았습니다. 이 자식이 잘 되잖아요. 부모가 오래 살아서 계시면 자식들이 잘 되는 거야. 평균적으로. 왜 그러냐면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우리는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그 사랑을 먹고 자랍니다. 제가 이 나이에도 우리 연세대학교 출근하기 위해서 아버님,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학교 잘 다녀오겠습니다. 야, 잠깐, 잠깐. 왜요? 얘야, 길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빨간 불은 써야 되고 파란 불은 가야 되는데 그 누가 모르나. 그것이 부모님 마음입니다. 부모님은 자식이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어린애로 보는 거예요. 누가 70대 노인이 50대 아들과 지하철 타면서 표를 샀으면 깜빡 잊어버리고 어른표 하나하고 예표로 달래요. 제가 작년에 KBS 아침마당에 제가 한복 입고 나갔습니다. 작년 재작년인가 나갔습니다. 추석 때는 이명박 대통령이 한복 입고 나오고 설날은 제가 나갔습니다. 나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설날 아침에 마루에 83세 된 아버지하고 53세 된 아들하고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마침 창가에 까치 한 마리 날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얘야, 저게 뭐냐? 아버지, 까치예요. 뭐냐? 고마워. 조금 이따 또 물었습니다. 얘, 저게 뭐냐? 금방 까치라고 했잖아요. 뭐냐? 고맙다. 세 번째 또 물었습니다. 얘야, 저게 뭐냐? 세 번째 아들이 금방 까치라고 했잖아요. 그것도 못 알아먹어요. 그 소리 듣는 아버지는 너무너무 서러웠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그런 소리 들으면 서럽습니다. 그 자식을 어떻게 키웠는데 너무너무 서러워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옛날 일기장을 꺼내왔습니다. 그 일기장은 아버지가 33살 때 일기장이었습니다. 얘야, 내 일기장을 읽어보아라. 아버지가 33살 같으면 아들은 몇 살입니까? 3살입니다. 일기장을 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일기장에 이런 글귀가 쓰여졌습니다. 3살 먹은 내 아들과 마루에 마주 앉았었다. 마침 창가에 까치 한 마리 날아왔다. 내 아들은 연거푸 20세 문을 물었다. 나는 20세 번을 까치라고 답을 하면서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즐거운지 몰랐다. 너무너무 기뻐서 사랑하는 내 아들을 품에 안아 주었다. 여러분요, 부모는 자식에게 세 번 물었는데 자식은 화를 냈는데 자식은 부모에게 20세 번 물었는데 그 아버지 마음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부모님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살아계실 때 고맙게 잘 하십시오. 한번 가면 다시 못 만나는 것이 부모님입니다. 한번 가면 다시 못 만납니다. 저는 지난 5월 8일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어버이날 갑자기 왜 그렇게 어머님 아버님 보고 싶은지요. 그렇게 울었습니다. 보고 싶어서. 한번 가면 다시 못 만난 게 부모님입니다. 이런 부모님 살아갈 때 고맙게 잘 하십시오. 부모님 말씀 한마디는 자식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저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입니다. 우리 아버님은 특징이 하나 있어요. 자식들 자꾸 안아줘요. 여러분, 손자들 자식들 자꾸 안아주십시오. 그 따뜻한 품은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자식하고 부모와의 소통의 지름길입니다. 우리 아버님이 연세가 70이 되었습니다. 위에 혹이 큰 혹이 두 개가 났습니다. 집도 안 주치기가 어렵다고 몸이 너무 약해가지고 연세도 있고 돌아가시지 모르게 형제들 다 자식들 오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우리 칠남이가 다 모였습니다. 제가 우리 집에 장남입니다. 다 소집했는데 아버님 수술에 들어가기 전에 종이 조각을 꽉꽉 접은 거 손에 탁 금어주고 있다가 저를 불러요. 내 맏아들아 이리 오느라. 그렇게 하니까 이 종이 조각을 탁 주는 거예요. 주면서 나는 들어가면 살아나오기 힘들 것 같아. 내가 알아. 이거 내 유언장인데 받아라. 난 받는 순간 앞에 눈은 어떻게 하고 뒤에 밭은 어떻게 하고 집은 어떻게 하고 아니면 장남 너 다 하라고 하든지 무슨 말씀이 있다. 딱
펴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그게 탁 글자 두 자씩 했어요. 이런 글자가 두 자씩 했어요. 봉사란 두 글자가 딱 찍혔습니다. 야, 우리 아버님 마지막 유언입니다. 이거를 받는 순간 그때 내 심경은 이런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 봉사란 두 글자는 흔히 보는 글자요. 흔히 듣는 글자인데 그때는 내 가슴을 치지 않았는데 아버님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내 가슴을 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가훈을 제가 정했습니다. 봉사는 우리 집이라고 가훈을 정했습니다. 근데 아버님이 수술해서 건강하게 93세까지 살았습니다. 참 다행히 수술이 잘 돼가지고. 나이 90세쯤 돼서 저를 불러대면은 저보고 내 앞에 좀 꿇어앉으라 그런 거예요. 그래, 아버님이 그 말씀 전혀 잘 알아서 안 하죠. 우리 아버님은 조금이 보면 너무 보수적이 아니고 약간 좀 개방적이라요. 그래서 자식을 자꾸 안아주기도 하고 이런데 그날은 저보고 꿇어 엎드려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딱 꿇어 앉으니까 작년 달력을 꺼져내서 우리 아버님 작년 달력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 뒷면이 하얀 종이로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내가 글을 쓸 수 있게 하는 게 받아라. 저희 아버님은 글을 쓸 때 뭐 보고 안 해요. 미리 외워 와서 제인데 예. 평소에 늘 글을 써줘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은 뭐 크게 공부도 배우지 않은 분인데 우리 할아버지가 아주 유명한 선비입니다. 선비인데 우리 아버님은 할아버지 우리 아버님 6살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때문에 글을 거의 배우지 못했는데도 아버님이 늘 이를 보고 깨우쳐요. 명심보안 보고 깨우쳐 하는데 제 앞에 이런 글을 써줘요. 소동파월 소동파 가로대 무고이 득천금이면 아무 연고 없이 돈이 들어오게 되면 불유대복이요. 큰 복이 절대로 아니며 필유대환이라 반드시 나중에 큰 화가 미치니라. 글을 적어주면서 너 책갈피 이거 다니든지 가슴 품고 다니라고. 아버님의 그 말씀 한 말씀이 내 가슴을 쳐서 여러분요. 인생 살아나가면서 이틀에 죽을 한 번 하도록 깨끗하게 사십시오.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돈가스는 절대로 자식을 공부시키고 먹이지고 마시고 입히지 마십시오. 그 자식들은 안 됩니다. 천륜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먹이고 입혀봤는데 어떻게 하는가? 과거는 묻지 맙시다. 나는 지금부터 그래 살리라. 나는 오늘부터 그렇게 살리라. 제일 먼저 누가 아는지 압니까? 가족이 압니다. 이 부모님의 말씀 한마디가 이 자식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이게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소통입니다. 소통. 아버지보다 뭐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갖고 있는 분은 뭐 수십 배 수백 배 되는 것은 어머님입니다. 여러분요,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를 앙케트 조사했는데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마더입니다.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입니다. 두째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뭐냐면 father가 쓰면 얼마나 좋겠으면 이 father가 아니고 patience, 열정, 정열입니다. 세 번째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father가 쓰면 얼마나 좋겠으면 father 아니고 smile입니다. 네 번째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father가 쓰면 얼마나 좋겠으면 father가 아니고 love, 사랑입니다. 여러분 놀라면 안 됩니다. 다섯 번째도 아버지가 없습니다. 여섯 번째도 아버지가 없습니다. 더 놀라면 안 됩니다. 열 번째도 아버지가 없습니다. 더 놀라면 칠십 번도 파도 없어 때려치워버렸습니다. 아버지든 죽읍시다. 사실 어머니는 위대합니다. 갑자기 우리 어머님이 생각나는데 저는 안타깝게도 우리 아버님이 식민지하에서 나라 뺏긴 서러움을 가슴에 안고 허기진 배를 휘어서 중국을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내 조국 대한민국 해방됐다고 일본 물건 다 버려버리고 피투성이 있을 품에 안고 한국을 건너왔습니다. 우리 누나 둘하고 쟤하고 일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머니 뱃속에 9개월 때 있을 때 제가 야마구치 갱이라는 거기서 우리 집이 있었는데 히로시마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갔는데 미국 폭격기가 와가지고 아침 식사하고 있는데 큰 누나 4살, 둘째는 2살, 저는 어머니 뱃속에 있었는데 폭탄이 이 머리맡에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아버님이 식사하다가 숟가락을 던져버리고 다 혼자 튀었대요. 한 튀어가지고 튀다가 생각하니까 가족이 생각나네요. 돌아보면서 빨리 따라오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그 무거운 몸을 끌고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우리 누나 둘을 덮치고 있는 거예요. 아버님 튀고 있는데 여러분요 누나 둘을 데리고 따라오라 해도 따라갈지 못 가진데 혼자 튀어 달아나가지고 아버님 돌아보면서 그게 뉘우쳤대요. 하하, 전쟁터에 처자식을 버리는 애비는 있을 전쟁 전쟁 때 자식을 버리는 어머니 없구나. 앞으로 폭격이 떨어지면 다시 안 달아나야지. 그 후에 폭격이 안 떨어지더랍니다. 여러분요. 아버님은 튀는데 어머님은 왜 안 튀느냐.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위급한 상황이 딱 벌어지면 어머니는 자기 엄마는 자기 몸 보이지 않고 자식 새끼가 눈에 보입니다. 나는 일본 땅에 죽어도 괜찮은데 이 자식이 살린다고 덮칩니다. 아버님은 튑니다. 그 튀는 아버지가 93세까지 살았습니다. 사실 여러분요. 어머니는 참 위대합니다. 제가 어머님 살아계실 때는 종종 어리광을 좀 자주 부렸습니다. 그래 어떤 집에 들어가면 어머님 살아계실 때 제가 밤늦게 들어가면 저희 어머님이 이제 오나 내가 그래요. 엄마 내 잘 아파 죽겠다. 어머님이 그래 어서 씻고 어서 들어가 자야지. 어느 날 누워서 자고 있는데 누가 내 다리를 주무르고 있는 거예요. 눈을 부시 떠보니까 세상 이게 웬일입니까. 어머님이 그 가늘픈 손으로 내 다리를 주무르고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엄마, 어머님, 피곤해 들어가 주무시오. 아, 난 낮에 잠 많이 잤다. 괜찮다. 근데 내 다리를 주면 어머니 얼굴을 쳐다보니, 우리 어머니 얼굴이에요. 행복감이 넘치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요. 이 뻣뻣한 다리를 만지고 행복해, 행복감이 넘치는 사람은 우리 어머니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 다리가 만져볼래요? 뻣뻣한 다리. 우리 어머니 얼굴에 행복감이 넘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부모님입니다. 가난한 집에 태어난 자식들은 어떤 분은 부모를 원망하고 부모와 소통이 안 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데 내가 이 글을 읽고 감동을 받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장님과 딸 이야기입니다. 음식점 출입문이 열리더니 8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어른의 손을 이끌고 느릿느릿 안으로 들어왔다. 두 사람의 느슨한 행색은 한눈에도 거지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쾌쾌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주인 아저씨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들을 향해서 소리를 쳤다. 이봐요. 아직 개시도 못했는데 다음에 와요. 아이는 아무 말 없이 안못 보는 아빠의 손을 끌고 음식점 중간에 자리를 잡았다. 주인 아저씨는 그때서야 그들이 음식을 먹으러 왔다는 것을 알았다. 국을 온 줄 알았는데 저 아저씨 국밥 두 그릇 주세요. 응 알았다. 근데 얘야 이리 좀 와볼래? 계산대에 앉아있던 주인 아저씨는 손짓을 하며 아이를 불렀다. 미안하지만 지금은 음식을 팔 수가 없구나. 거긴 예약 손님들이 앉을 자리라서 말이야. 그렇지 않아도 주눅든 아이는
주인 아저씨의 일에 말에 낯빛이 금방 시무룩해졌다. 아저씨 빨리 먹고 갈게요. 오늘이 우리 아빠 생일이에요. 아이는 피에 젖어 눅눅해진 1,000원짜리 몇 장과 한 주먹의 동전을 꺼내 보였다. 알았다. 그럼 빨리 먹고 나가야 한다. 잠시 후 주인 아저씨는 국밥 두 그릇을 갖다 주었다. 그리고 계산대에 앉아서 물끄러미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아빠, 내가 소금 넣어줄게. 아이는 그렇게 말하고는 소금통 대신에 자기 자신의 국밥 그릇으로 수저를 가져갔다. 그리고는 국밥 속에 들어있던 고기들을 떠서 안못 보는 아빠의 그릇에 가득 담아주었다. 아빠 이제 돼서 어서 먹어. 근데 아저씨가 우리 빨리 먹고 가야 한댔으니까 어서 밥 떠. 내가 김치 올려줄게. 수저를 들고 있는 아빠의 두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주인 아저씨는 조금 전 자기가 했던 일에 대한 뉘우침으로 그들의 얼굴을 바라볼 수가 없었다. 세상의 화려함을 쫓다 보면 마음은 점점 강팍해지고 메마르게 됩니다. 세상을 향한 따뜻한 시선이 필요합니다. 이런 글귀가 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미국에 입양된 소녀가 자기를 버린 부모를 원망하고 분노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걸 안 이방 부모님이 자기를 불러놓고 얘야 너 왜 요즘 태도가 그러냐. 어릴 때는 몰랐는데 나를 버린 부모가 원망스러워요. 미워요. 그래서 난 도저히 공부도 못하겠고 아무것도 못하겠다. 그 양부모가 하는 말이 이래 오느라 6.25 사변 때 1.45세 때 집차를 타고 후퇴를 하고 있는데 다른 밑에서 애기 울음 소리가 들리더라. 급히 내려가 보니 세상에 그 추운 겨울에 한 여인이 애기를 낳아서 알몸으로 해가지고 자기 옷을 다 벗어가지고 애를 감싸가지고 엄마는 죽어 있고 너가 그 애에 살아있다. 그 소리는 소녀는 일시에 그 소리 듣고 충분히 이해를 해서 한골로 가서 놓아서 이건 실화입니다. 자기 어머니 무덤을 찾아가서 그 추운 데 가서 자기 옷을 참 벗어가지고 어머니 무덤에 덮으면서 엄마 엄마 그때 얼마나 추웠겠나. 얼마 그때 얼마나 추웠어서 이 참 어머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건 이건 뭐 나는 죽어도 괜찮은 자식 세계 살리기 위해서 사천성에 여러분요 지진 나가지고 이런 봤지요. 세상에 자식을 품에 안고 자기 옷을 벗어 끼러가 자식을 품에 같이 죽어 있는데 아무리 캐봐도 아버지가 자식을 품에 죽은 놈 발견하지 못했나. 무조건 튀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들도 옛날 시골에 보면 흙간이 흙간 볕집을 떼서 재를 많이 사는 곳인데 그 거름하기 위해서 그 불이 잘 납니다. 그 근처에 전부 다 닭이 전부 자고 있습니다. 근데 불이 나빴습니다. 나가보니까 세상에 암탉이 불에 타는 거야. 탁 건드리니까 세상에 그 안에 병아리가 살아있는 거야. 수탉은 저 밖에 하면 튀어나가 있게. 동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얘기 들었지요. 원숭이. 원숭이 집에 불이 나가지고 바닥이 뜨거워가지고 발이 막 되는데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미가 쫙쫙 새끼들을 전부 다 덩어리 탁 태우는 거라. 자기는 이 발이면 막 뜨거워 녹아 가는데 딱 태우기 전에 원숭이 손님이 새끼 위에 올라타 버린 거야.